여러분들 오늘은 GT5에는 헬스장에 한번 가볼게요. 스타트!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쯤 해변가로 오시면은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헬스장 크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있을 거 다 있고 진짜 완전 빽빽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여기서 푸시업 한 사람.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 있어요. 브랜드는 프로랩스 거. 보시면은 프로랩스 주식도 있죠. 그렇다면은 다섯 개만 900클릭. 여기 보시면은 이거 그 이름 모르겠는데 턱걸이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지나갈게요.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앉아서 그 발 구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몸을 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와 이분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특징이 저를 자꾸 쳐다봐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푸시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여기 보시면 그 턱걸이 아예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계속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분들을 화나게 했어요. 잠시 도망갈게요.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리뷰하고 있으면은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 저도 여기서부터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누워서 벤치프레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이게 프랭클린이 확실히 힘이 좋아요. 1인칭으로 보시면 이런 시점. 와 정말로 무거운 걸 들고 있군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턱걸이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여기까지. 더 하면은 근육에 손상이 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번에는 제가 푸시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들 앞에서 운동하랐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운동하랐어요. 운동하랐다니까. 아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구석에 가서 다시 할게요. 푸시업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와 프랭클린이 힘이 진짜 좋아요. 이번에는 윗몸 일으키기 하나 그렇지 천천히 둘. 자 일단 여기는 다 봤고요. 다른 곳도 둘러볼게요. 해변가로 가시면은 운동기구들이 더 있어요. 여기는 그 주먹으로 때리는 거. 그렇다면 준비하시고 아차 안 맞죠? 맞다. 아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그렇지 아 둘. 제가 다른 장소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근처 보시면은 그냥 전부 다 운동기구예요. 여기 뭐 농구장도 있고 여기서도 운동한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도 운동기구가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날씨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비 비 정도는? 아 비 맞으니까 탈락자 두 명 남았습니다. 벌써 집에 간다고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집에 안 가는 것을 아 가네요. 이번에는 제가 눈을 한번 내려볼게요. 와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비 올 땐 집에 가는데 눈은 그냥 견디고 있어요. 제가 헬스장에 다시 가볼게요. 제가 지금 헬스장에 도착을 했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갔네요. 이게 추우면 안 되죠? 이게 운동기구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저기 끝에까지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에는 운동기구가 없어요. 보시면은 이만큼 이제 운동기구가 분포되어 있고요. 여기 위쪽은 운동기구가 별로 없습니다. 와 이분 자 그렇다면 당신으로 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죽었어? 뭐야 죽었어 설마? 이 정도로 죽었다고? 안돼요 아씨 일어나세요. 일어나 이런 제작. 아쉽게도 이분은 탈락. 제가 다른 사람을 다시 데려가 볼게요. 하이요 반갑습니다. 하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저 이쪽으로 출발 하트. 출발 하트. 뛰어내리지 마세요. 뛰어내리면 안돼요. 아이쿠 그게 편하시면은 그 상태로 계셔야 돼요. 그게 편하시다면은 아 너를 떨어지마. 여러분들 여기서 총을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태울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제가 간신히 헬스인 한 분을 납치했어요. 여기 있는 산으로 출발. 보시면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점프. 안 돼. 살았죠.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이런 제작. 괜찮으세요? 아니 뭐야 헬스인이 아니잖아. 이런 젠장 넌 날 속였어 이 나쁜 사람 같은이라고. 여러분들 다음에는 히드라를 타고서 헬스장에 떨어져 볼게요. 참고로 이거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죠 여기 준비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이요 반갑습니다. 그렇지 완벽해. 에잇 다행히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헬스장 기구가 부서진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면 호밀런처를 발사. 아하 여기도 발사. 얘는 안 깨지죠? 발사 멀쩡합니다. 제가 헬스인분들을 위해서 닭가슴살 요리를 대접해드릴게요. 먼저 닭을 준비해줍니다. Hey, whoa, it's the F-Dog.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방 좀 쓸게요. 너희들을 여기 오븐에 넣기는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이제 손질을 해볼게요. 이런 젠장 너무 귀여워서 손질할 수가 없어. 제가 닭을 손질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가져왔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요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휘발유를. 안돼 너무 마음 아파서 할 수가 없어. 도망가지 마세요. 여기 있는 닭은 전부 다 당신 거예요. 오케이. 제가 다시 왔는데요 멤버들이 좀 바뀌었네요. 보시면은 이분들도 상당한 근력의 소유자.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